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아! 아! 나왔다! 아, 진짜! 종파라! 님들, 이거는 종파리 잘못이 아니고, 점주가! 아. 볼카츠 영상이 새롭게 업로드가 됐어요. 예림 또 며칠 전에 쇼츠로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그치, 백종파리 관계자가 예림의 영상 본다에 한 표 진짜 인정하시죠? 아, 님들도 막 그 댓글에다가, 예림아, 종파리 진짜 너 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바람 잡아주니까, 아, 이거 나 진짜 오는 거 아니야? 뭐! 아, 일단 연돈 볼카츠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내용만 보면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브랜드가 생명력이 엄청나게 짧은 거로 나와 있는데 잘못된 기사입니다. 지금 이 기사는 업계 평균 존속기간이 7.7년인데 더본코리아는 어떻게 영업기간을 갖다 붙이냐고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씨. 야, 할 거면은 같은 단어를 써야지. 프랜차이저는 존속기간이라고 하면서 왜 종파리 건 영업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거 기사를 도대체 어디서 썼는지 확인을 했는데 어디냐. 자, 최초로 기사가 터진 곳이 한겨레! 아! 어? 찾았다, 범인! 아, 아 진짜. 아니, 한동훈을 보지 마시고요, 님들아. 그러면 사실 그냥 끝난 거긴 하거든. 어, 한 군데다. 그러면은 뭐, 솔직히 종팔이 뭐 해명 영상 들어볼 것도 없어. 아, 백종원, 가맹점, 수명 겨우 3년, 다른 가게들보다 훨씬 짧아. 아, 근데 이게 기자가 일단 유스... 라는 사람인데, 아, 또, 그 성별이야? 이러면은 뭐, 끝났죠? 볼 것도 없습니다. 그죠? 뭐요? 왁구가 표미상이라고? 그래? 일단 한 번, 한번 볼까? 아, 씨발. 아! 나네 키보드에서 손대! 아, 이거는. 아, 기자 맞아요? 한글레 기자가 기자라고 하기는 그렇긴 하죠. 한글레는 그냥 먼저 뭐 레카 아닙니까? 레카. 먼저 레카죠. 박주민이 치마 입노! 어, 안 된다! 어허. 어, 박주민 아닙니다. 박주민 아니면 나가세요. 알바노? 그 방송을 본 소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아! 아! 나왔다! 아, 진짜! 어, 집무게가 기울어졌겠다. 왁! 어? 기울어진 운동장 나왔다. 뭘 보고 또?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와. 아예 뭐가 기울어졌냐고요. 실제. 아, 예, 야, 나, 예. 근데 나도 이거는 못 보겠다. 그 요즘 어린애들은 모를 수 있는데, 저 언론이, 언론이 아닙니다, 사실. 그냥, 어, 원조 레카예요. 어떻게든 광고비, 홍보비 줄이려고 이렇게 떠다니거든. 종파리. 프랜차이즈 하는 회사 영업이익은 전주님들이 힘들어 하시죠. 당연히 가격을 올리고 싶은지. 근데 저희는 오랜 동안 경험 있잖아요. 지금 1,500원 받던 걸 2,000원 올리면 당장은 수익이 늘어나요. 하지만 결국은 소비자가 외면해요. 아, 종파리 멋있다. 여러분들 종파리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우와. 그 점주들 입장에서는 너무 싸게 받으면 남는 게 없으니까는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하지만 종파리는 알잖아. 이 당장에 1,2천원 받는다고 이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오래 갈까? 이런 큰 그림, 이 기업가로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더 볼 것도 없고요. 이 기사를 터트린 데가 일단 한국대였고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 자영업자들이. 그리고 누가 씨 칼 들고 협박했어? 프랜차이즈 해라고? 어, 이 사람들도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이제 가맹비를 내고 좀 더 안정적이고 검증된 레시피를 시스템을 가지고 오는 거지 성공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될 문제인 거지.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선택은 다 본인이 한 거거든요. 그래! 맞잖아요. 저희가 한 진짜 거니까. 속이 빵빵빵빵빵빵. 어, 뭐 약자 이런 편에 뭐 약자는 아니다 뭐 선은 약자다 뭐 이런 프레임 또 씌우려고 이 한글에서 했는데 안 통합니다. 이제 감성팔이 같은 거 그런 거 안 통해요. 너무 많이 속았다 사람들이. 지겹다 지겹다 지겹다리. 저 진짜 근데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번에 섭취됐던 게 저는 속상해. 김계신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는 이렇습니다. 입장을 낼 수도 있는 그치. 어느 채널이라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저희가 유튜브가 없으면 어디다 하소연을 해서 요번 같은 걸 어디다 하소연을 해서 김예림 체력 나왔어야 됐어 진짜. 이거 보시는 점진이 계시면 이미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 나 백황 백황 김예림은 백종
다리 씨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란의 연돈 볼카츠 한번 구매를 해와 봤습니다. 뭐 직접 내가 먹어봐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짜라란 짜라란. 자, 연돈 볼카츠를 이렇게 구매를 해왔습니다. 나는 원조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원조. 와, 근데 아, 종파리 이거 아니, 기름이 장난이 아닌데? 사실 이게 매장 들어갔을 때부터 아니, 너무 느끼한 거야. 그 뭔지 알죠? 기름을 너무 많이 쓰니까 매장 들어갔는데 너무 느끼해. 자, 방갈죽. 짜자잔. 오,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고기. 고기 패티만 싹 들었고요. 이거는 먹어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아이, 타임! 종파라! 종파라! 님들, 이거는 종파리 잘못이 아니고 점주가 엄신이네. 아니, 프랜차이즈 자기가 가맹을 내기 전에 맛을 보고 가맹을 할 거 아니야. 돈이 1, 2푼이 아니고 한번 차리는데 뭐 1억 뭐 한 3천씩 하는데 이거를 왜 가맹을 내냐고. 이거를 먹어보고 가맹을 낸 네가 X이지 이것들아. 어이가 없네. 어? 아 이거 이 기름. 아 기름 보이세요 이거? 기름? 이거 종파리 잘못이 아니야. 종파리는 사기 친 죄밖에 없어. 아니 사기 아니고 영업을 한 죄밖에 없어. 왜? 기업인이니까. 아 근데 아니 종파리는 이거 먹으면서 와 나 맛있네 또 했을 거 아니야. 종파리가 안 만들어서 그런 건가? 이것도 전바점인가 모르겠네요. 맛있다 했어. 재밌다. 알바노? 자, 그리고 제가 이것도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사와봤습니다. 연돈 볼카츠 도시락. 아앙. 어우 느끼해라. 와, 아따 쉽지 않다. 야, 이거는 제가 아까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게를 문 닫았거나 아니면은 맛이 없어서 문 닫았거나 였는데 이거는 후자입니다. 엄마 이거 저녁 식사하세요. 자,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연돈 볼카츠 네먹 내산 맞나? 내산 내먹. 내가 산 돈으로 내가 먹었다. 내산 내먹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안녕. 아, 맛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 야, 아따. 야, 콜라가 제일 맛있다. 아따요. 인수.